안녕하세요. 이번 시간에는요, 멀티툴에 들어있는 민날 라이프를 제가 서레이티드 라이프로 개조를 해볼까 하는데요. 예, 이거 뭐, 이름 없는 저가형 멀티툴이지만, 이 민날 라이프를 서레이티드 라이프로 제가 개조를 해보겠습니다. 민날은 아무래도 더구나 이렇게 작고, 그런 칼날은 이건 뭐 샤프닝은 좀돼 있는데요. 아무래도 서레이티드 나이프로 바꿔놓으면은 이런 고무라든지 이런 것도 좀더 민날로는 자르기가 힘들지만 왠지 더 손쉬울 것 같고요. 그래서 서레이티드로 개조를 해볼 생각입니다. 예, 이것도 뭐 오래된 제품인데 제가 샤프닝을 해놔서 이런 두꺼운 고무도 그래도 잘리는데요. 서레이티드로 바꿔놓으면 아무래도 더 금방 절단을 하겠죠. 예, 그래서 미니 그라인더를 이용해서 한번 개조를 해보겠습니다. 예, 여기는 파일러를 제가 여기에다 장착을 시켜놨고요. 이 메인 툴을 이러한 연결선을 연결해 갖고 작동을 시키게 제가 연결을 해 놨습니다. 그래서 요거를 누르면 이쪽에서 작동이 되겠죠. 그리고요. 먼저 고정을 시켜야 되는데요. 이런 바이스 같은 거 있으면 이렇게 놓고 죄송합니다. 제가 오전에 멀티툴 가지고 놀다가 예, 빅토리녹스 제품에 비어가지고 밴드를 붙여놨습니다. 서레이티드 나이프는요, 예, 톱니 모양만 만들어주면 되기 때문에요. 예, 이러한 형태로 만들 생각입니다. 예, 이렇게 놨을 때 엣지면이 일로 되어 있네요. 예, 엣지가 이쪽으로 샤프닝이 되기 때문에 저도 같은 방향으로 연마를 할 생각입니다. 예, 먼저 바이스 같은 거 있으면은 아까 방향이 이렇게 같은 방향을 맞춰야 되니까요. 이런 식으로 놔야 되니까 바이스 같은 데 있으면은 이렇게 올리는 게 좋겠고요. 바이스가 없으셔도 그냥 꽉 물릴 수만 있는 락킹 플라이어라든지 이런 제품만 있어도 가능하실 겁니다. 놨고 샤프닝 중에 흔들리면 안 되니까요. 여기도 바이스 플라이어를 이용해서 고정을 시키겠습니다. 이렇게 고정을 해놨고요. 이제 연마를 하면 되는데 대충 뭐 이런 식이니까요. 제가 필요한 간격만큼은 이렇게 표시를 뭐 일정하지 않아도 되고요. 서레이드 나이프니까 예, 어차피 톱니 모양만 내주면 되기 때문에 이러한 상태로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카메라가 앞을 가리고 있어서
좀 그런데요. 예, 그냥 만지면 뜨겁기 때문에 화상을 입을 수가 있기 때문에요. 이렇게 기계가 앞이 풀려버리네요. 네. 예, 아주 날카롭지 않지만 톱니 모양이 대충 만들어졌는데요. 예, 정교하진 않지만 예. 톱니 모양이 대충 형태를 갖추었습니다. 그러면은 아까와 어떻게 다른지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원래 공장에서 생산된 이러한 서레이티드 나이프 성능하고 비교하시면 안될것 같고요. 아까보다 더잘 절단이 되는지. 고무를 한번 아까 밑날일 때와 어떻게 다른지 한번 보겠습니다. 예, 한 번에 잘리네요. 예, 이런 질긴 고무라든지 그런 거를 자를 때는 아까 밑날보다는 이 서레이티드가 아무래도 더 절단이 잘 되기 때문에 저는 이렇게 한번 만들어 보았습니다. 뭐잘 만들지 못할 것 같긴 하지만요. 그래도 이런 고무 같은 거 아까보다 쉽게 절단될 수 있어서 마음에 드는 것 같습니다. 예, 거의 뭐다 잘렸다고 보면 되겠고요. 예,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